과거에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오버워치나 배그도 해봤는데 하루 해보고 안 했더니 흉년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건 어디서 해보셨어요? 수학학원, 입시학원 이런 곳 다녔어요. 티어는 그랜드 마스터에 있으며 e스포츠 에듀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한 2년간 강의를 하다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풀게임을 되면 보통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연봉? 스포츠 선수처럼 완전 달라요. 최저 2천만 원에서 최대 50억까지로 지금 현재 롤을 안에서 상점 누르시고 보란의 반지랑 포션 두 개. 네, 그거 두 개. 시작한다. 아, 오.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어이, 잠시만. 난 왜 안 가죠? 나 이동이 안 돼. 아니, 나는 왜 이? 가셨나요? 네, 뭐 이제 아래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고 있나요? 네. 저 어디죠? YT 누르시면 자기한테 고정되거든요. 네. 이렇게 많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자기 찾기 힘들 때 하면 무조건 난 가운데 있다. 아니,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니? 어디 갔지 내가? 지금 캐릭터 어딘지 아니? 여기 오고 있어. 이렇게 오는 동안 관망하고 있어. 아, 데리고 와야 돼? 아, 오늘은 아니, 너무 여유롭다, 그치? 아니, 너무 뭐지? 천천히. 나랑 같은 색인가? 이거 레벨업 해야 되나요? 네네네. 누르면 이제 표 스킬 쓸 수 있어요. 맞췄다. 나는 기술이 없는 친구인가 봐.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포션 사왔잖아요. 2번 네. 눌러서 네,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피치 하거든요. 나는 아이템이 없는 거 같은데? 네, 뒤로 빠져야 될 거 같아요. 따라오는 걸? F 누르시면 빨라져요. 빨리 와봐. 왜 빨리 오게 하는 방법 없나?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네, 나중에 신발 사고 신발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동 속도 빨라져. 나 욕한다 얘가. 이거 나야? 아. 화난다. 한 번만 클릭해야 돼요. 아, 얘요? 네, 네. 버튼 한 번 클릭해두면 얘가 알아서 계속 보는 거 같아요. 네. 아이씨, 못 찾았겠네. 아, 나 이거 혼난다. 여기 따라가야겠다. 친구. 자꾸 나 불러. 너무 황당하는 거 아니야? 못하겠다. 이 찍어주시면 돼요. 이 눌러서. 잡아야겠다. 오, 이거 뭐지? 가동 중인 건가요? 네네네. 저기 장막에 맞으면 상대가 몇 초 동안 기절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 기절 먹였다. 알았어. 큐큐큐. 아, 크게 하나 죽였다. 아. 나이까지 물어보네. 아. 죄송해요.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죄송하다고 하는 거 같아. 마우스라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킬 써주고 도망가면 되죠. 오케이. 아, 네. 이제 또 킬 없으니까 뒤로 있다가 다시 이제 스킬 생기면 돌아가서 싸워. 큰일 나고 싶네. 항복해야 돼? 아, 항복이야? 항복할까? 항복. 아니, 계속 갈게 일단. 감사. 오케이, 오케이. 자. 아이쿠. 졌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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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밀려서 쳤어요. 네. 어.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겼어. 와, 뭐야? 와. 당신은 한 번도 못 잡은 것 같아. 롤을 처음 해본 소감. 너무 어려워. 너무 정신없어. 제가 설정 화면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 저 화면 잘 안 보여요, 저 자꾸. 이제 화면이 고정돼요. 아, 그전 이렇게 안 돼.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게 되면 이제 풀어놓고 하는 거네요.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상대를 때리면 돼요. 네. 스킬은 건물에 데미지 못 입고. 야. 얘네 왜 가만히 있지? 우리 팀 좀 못하는 것 같아. 다들 내 뒤가 있어. 어떻게 잘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역습하네. 나 너무 잘하나 봐. 간다. 어, 얘 도망가야죠, 지금. 어. 아! 너! 너 어깨를 가는 것 같아. 좀 너무 조용해서 잘 모르겠어. 평화롭다. 너무 평화롭다. 어, 도망가야겠네. 손에 너무 많아서. 아, 근데 왜 아무도 안 떠들어가요, 우리는? 다 죽었어. 아, 근데 못 터는 거네. 좀 더 잘하는 컴퓨터가 있어. 좀 잘하는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어. 지웠다, 이거. 너무 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몇 대 때리고 있는 거야? 소환사님의 게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아니야. 여기 모여있네. 기도하나? 너무 못해. 항복해야겠다. 내가 항복 던졌어. 아... 드디어. 네네. 중간이동 막 쓰고 기도하나 싸우는데. 아, 나이스. 이게 누가 더 프로 게이머의 미래가 보이지? 영진 씨가 좀 더 강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어, 또 싸워야 돼요. 네? 아이씨. 그렇게 강한 사람 처음 봤어요. 승부욕이 센 사람이 더 게이머 되기 괜찮은 여건이다. 네, 아무래도 멘탈적으로
감안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네, 승리. 서서. 이게 승리 한번 하면 감이 잡히니까. 자, 둘이 싸울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영진이가 이길 것 같은데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전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죽어. 근데? 어쨌든 계속 승리를 하고 있죠. 무조건 이길 수 있어. 2000 years. 밤 8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그래. 아, 역시 지금. 아, 너무 빨리 안 돼. 아, 네. 아, 실패버렸어. 피가 없을 때 도망을 잘 가요. 그리고 해야 할 때 되게 잘 들어가서 되게 좋았고, 단점은 어디 가야 될지만 잘 알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작은 미니맵 보면서 어디 가야 될지 생각하는 거 연습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진 씨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또 스킬도 되게 잘 써요. 그런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집을 굉장히 안 가요. 피가 없거나 받아왔을 때 집만 잘 가면 여행 잘할 것 같아요. 저희 프로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근데 피하시면 돼. 일부 리그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 좋아요? 저는 못해도 8시간. 아, 아무래도 직업이니까 프로게이머. 감사합니다. 프로게이머 지망생들에게 조언 있다요? 열심히만 하면 감각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각이 안 좋아도 할 수 있다. 선천적으로 막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프로게이머들 영상을 많이 보면서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면 다 프로게이머 되는 것 가능한 것 같아요.